나무늘보는 어떻게 멸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가장 느린 동물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나무늘보는 영화에서 게으름뱅이 역할로 자주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얼떨결에 도로로 나오게 된 나무늘보들이 사람들에 의해 구조되는 장면을 꽤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느린 나무늘보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늘 무사히 도로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휴먼.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무늘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말이죠. 나무늘보는 너무 느린 움직임 탓에 무능력한 동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나무늘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수 있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공격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천적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장착하지 않은 신수 그 자체로 보이는 나무늘보. 무능력한 동물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 나무늘보는 나름대로 생존 전략에 따라 진화해 왔습니다. 첫 번째, 느리기에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나무늘보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강인한 동물로 꼽힌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18시간 잠만 자고 느리게 움직이는 나무늘보는 배변 활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느린 것은 근육량이 적기 때문인데 그 덕에 에너지 소모량도 매우 적습니다. 신진대사가 극단적으로 느려서 적은 양의 먹이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배설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무에 내려올 일도 적어 동물에게 공격받을 확률도 적습니다. 즉,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않는 게 나무늘보의 생존 전략인 셈이죠. 두 번째, 몸에 있는 녹조류를 이용한 위장술. 나무늘보의 털에는 녹조류가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몸 전체가 약간의 녹색을 띠는데 그러한 색깔 덕분에 나뭇잎과 색깔이 비슷하여 천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장 효과가 대단하다는 거죠. 나무늘보의 털에서 자라는 녹조류는 나무늘보에게서만 자라는 독특한 개체입니다. 이 녹조류는 다른 녹조류에 비해 지방 성분이 많아 나무늘보의 비상 식량으로도 쓰입니다. 무도 보충제. 털 내부에는 나방과 딱정벌레들이 공생하고 있는데 나무늘보 털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해로운 진드기와 세균을 먹어치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곰팡이 또한 서식하고 있는데 서식처를 제공받는 대신 주변에 항생 물질을 분비해 나무늘보를 감염의 위험에서 지켜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 하루에 나뭇잎 3장 정도면 충분한 나무늘보. 열대우림이 점점 황폐화되고 있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먹이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게 살아가는 나무늘보. 어떻게 보면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차차 빙고의 이모저모. 구독과 좋아요 꾹!